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확인하면 구글 크롬이 분명히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검색창에 제어판이라고 입력 후 앱을 열고 프로그램 클릭해서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제거라는 항목이 바로 나오면 KB5027231이라는 보안 업데이트 항목을 찾아서 제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거 완료, 다시 시작하세요. 윈도우를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그대로 놔두면 다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작, 설정, 윈도우즈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슈 중지 가서 선택을 합니다. 시스템을 재부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전원, 다시 시작. 업데이트 항목을 지우고 컴퓨터를 재부팅했습니다. 크롬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즐겨찾기 그대로 있고 이상 없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